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독재는 객관적이지 않은 단어라서 방송에서 사용해선 안 된다. 정부와 대통령의 말을 일단 믿어야 하지 않느냐. 장관 후보들 검증해보니 보도할 게 없었다. 공영방송 KBS 최고위 간부들이 쏟아내는 발언입니다. 이들은 KBS의 뉴스와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KBS는 정권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관제 방송이나 하는 것이라고 당당히 반박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실제로 시청자가 이미 떠난지도 모를 상황인데도 시청자의 항의가 없는 걸 보니 KBS 보도가 진정 공정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김인규 특보사장 밑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들.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KBS는 과연 공영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7월 KBS 본관 앞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4.19 혁명단체 소속 회원들이 KBS 김인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파 백선엽 찬양 방송을 한 데 대해서 KBS 김인규 사장은 사죄를 하고 보름 전 친일파 백선엽 특집 방송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였습니다. 한국군 제1사단이었다. KBS는 지난해 6월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친일파 백선엽을 다룬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미군과 합동작전으로 평양 함락의 최선봉에 섰던 백선엽은 당시 한국군 1사단장. 그의 나이 갓 서른이었다. 자, MB가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대강 가지고 환경만 파괴하는 줄 알았더니 백선엽 살려내고 이승만 살려내고 박정희 살려내고. 이 같은 친일파 백선엽을 다룬 다큐 방송은 이후 KBS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KBS 새노조는 공정방송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측에 정식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백선엽을 통해서 본 유교란 말이죠. 그러면 백선엽이라는 사람의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 자체가 친일파였고 그 다음에는 재단의 비리재단의 이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양민학살의 지휘관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매우 좀 다루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백선엽의 친일 행적은 어떤 것일까? 취재팀은 최근 민족문제연구소가 출시한 친일 임명사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확인했습니다. 백선엽을 검색하자 간도특설대 출신의 장교로 표시돼 있습니다. 간도특설대는 중국의 독립군과 항일 세력을 108차례나 토벌하고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백선엽을 악질 친일파로 분류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KBS 고위 간부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제작진들이 다 검토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백선엽 씨가 저기 만주 군관에 들어갔다가 간부 특설대에 저기 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간부 특설대에 지원을 한 게 아니고 만주 군관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백선엽 이 그 간접특별대에 갔을 때는 43년도에는 독립군은 다 없고 독립군을 뭐 인용한 것처럼 막 잡아죽일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친일의 논란이 있는 백선엽을 왜 굳이 방송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어떤 6.25 전쟁의 아주 큰 전투 때마다 백선엽 장군이 이제 백선엽 씨가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 백선엽이가 친일로 분류된 건 아시겠지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등재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경향신문이 됐든 노보가 됐든 뭐 어떤 백선엽의 회고록을 인용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가난구도하니까 백선엽은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로 공격을 하시는데 팩트에 어긋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선엽이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는 자기 선배들이 그 자기보다 먼저 간 강도 토벌대에 특설대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그런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안 했습니다. 이거 한 인치의 땅도 거저 얻은 거 아닙니다. 피와 땀을 흘려서 얻은 국토입니다. KBS 간부의 주장과 달리 백선엽은 2009년 국가기구인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파로 규정됐습니다. 전장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 지난 7월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박정희 유신 독재에 저항했던 장준하 선생의 유골이 공개됐습니다. 두개골의 함몰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 타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이를 다룬 KBS 9시 리포트. 당초 취재 기자는 원고에 박정희 독재 정권과 반독재 투쟁 등 독재라는 단어를 분명히 사용했지만 데스크에 의해 독재라는 단어는 삭제됩니다. 1975년 경기도 해방 뒤 박정희 정권 시절 삼선 개헌에 반대하며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왜 KBS 보도국 간부들은 박정희에 대해 독재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한 것일까? 공정방송 추진위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특정 단어들이 계속 안 쓰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리포트도 거의 19번째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밀려서 나왔고, 그 다음에 정치부에서는 발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발제가 결국 안 됐어요. 여기 지금 반독재 투쟁이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데스크라면 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팩트가 틀렸다고 할까? 아니 본부장님 정리하고 그러니까 본부장한테 좀 여쭤봐. 이렇게 이게 지금 박정희 정권이 독재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저널리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 특정 정부에 대해서 예. 수시고와 관련해서 예. 어느 특정 정부가 특징적인 사안이 나타났다. 많이 부패했다. 그러면 공공공 부패 정권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는 이런 의미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재 또 민주 또 부패 이런 거라든지 국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리포트를 할 때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권이 독재 정권이다라는 게 객관적인 워딩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격주로 KBS 제1라디오에서 방송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방송. 그 밖에도 우리나라 구석구석에는 숨겨진 좋은 여행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국 1800km 4대강 자전길을 따라서 각 지역의 독특한 멋과 정치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 7천만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거짓 정보와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에도 KBS 간부들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66차 주례연설에 나온 내용들, 유성기업 조합원들이 7천만 원의 평균 임금을 연봉 7천만 원, 그 다음에 불법파업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대통령이 한 말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아니라고 할 만한 근거도 또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그 다음에 다른 의견도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여기는 한 대출 정부의 대통령 연설 방송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유승계라는 이야기가 없고.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 방송은 선거 기간 동안 편파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는 선관위에 이 문제를 질의합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대통령의 방송 연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공식 답변합니다. 하지 말라는 권고인 셈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런데도 KBS는 이런 지적을 무시한 채 선거 열흘 전 4월 2일 주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중앙선관위 해석까지 무시해가는 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방송할 수 있냐는 거죠. 실제로 대통령이 뭐 방송의 TV 매체라든가 라디오 매체라든가 수없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데 단순히 대통령이 주례 연설이라는 틀을 통해서 방송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조금 마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거 보도는 어떨까? 지난해 치러진 4.27 재보선. 최문순과 엄기영이 맞붙었던 강원지사 선거입니다. 당시 KBS는 엄기영 후보가 펜션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선관위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지만 마치 민주당의 정치 공세인 것처럼 다뤘습니다. 보도 프레임을 이른바 여야 간 공방으로 바꾼 겁니다. 결국 엄기영 후보 진영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드러났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펜션에 사무소를 설치해 두고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지사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7살 김모 씨 등 두 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당의 불리한 내용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 1위에 막강한 유력을 자랑하는 공영방송 KBS. 그러나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권언유착을 즐기며 권력의 신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Journalism is getting on the air or on the record what somebody somewhere does not want you to say, and everything else is public relations. Government to make out a case to defend that. It's up to the BBC to scrutinize that case. 대통령 선거를 100일도 앞두지 않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KBS에 던지는 물음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기자 브래드 쇼가 인상적으로 말한 것처럼 언론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며 권력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쓰인 기사는 그저 홍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언론은 어떠할까요? 질문하지 않는 언론은 죽은 언론입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정말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참 그 잘 몰랐던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정치죠. 국민 대통합의 신 여러분도 저와 함께 과거가 아닌 미래로 저희 입장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So we took the opportunity to catch up with him again. Mr. Warner, good morning. Welcome to Zurich. Can I ask you, do you expect FIFA to clear you this week? You know, can we ask you yet again, how much profit did you make selling World Cup tickets this year? Oh, Mr. Warner, come on, you always say that FIFA is very transparent. Can you explain to the viewers, why is it that the Trinidad players are so unhappy about their earnings from the World Cup? Oh, this is only a very polite inquiry, Mr. Warner. If I could have spit on you, I would have spat on you. If you could spit on me, you would spit on me? I will not, of course. Why would you spit? Why would you spit on me? Because you're garbage. I'm garbage. You're garbage. But you know, what viewers are interested to know, and fans, is how much money did you make selling World Cup tickets this year? Ask your mother. Ask? Your mother. Ask my mother. My mother's dead, actually, but it's nice of you to remind me of that. Find her. Thank you so much, Mr. Warner. Thank you. Brian Ross from ABC. How are you?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How was the event in there? It was wonderful. Nice group of people, a lot of enthusiasm, really stimulated by Ann and Romney's speech last night. And how much money do you have to get to the council? Can you say how much it is? No, sorry. This is not a fundraiser. Enjoy the campaign. Can you tell me how much? Enjoy the convention. Can you give me an idea of the number, sir? What's your name, sir? Can't say your name? No. Can I ask just a quick question about all the money involved in this campaign? Not right now, you can't. How much have you pledged to raise? I'm going to pass on that. Chip. And Chip, my heart goes out to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Mr. We're not doing bidding here. Come on. But I also want to make sure that I'm not showing gender bias. So this young lady right here, not you, sir. I'm important to the American people. All right, with that, I'm going to take a couple questions. Thank you, Mr. President. If it came down to it, would you... ...find in many swing states that will decide the election. We caught up with him on board his campaign plane. You bill yourself as a turnaround artist. How are you going to turn this campaign around? Well, actually, we're tied in the polls. We're all within the margin of error. We bounce around. And gets the private sector hiring again. Governor, I appreciate your message very much, but that wasn't precisely the question. You're the CEO of this campaign. A lot of Republicans would like to know, a lot of your donors would like to know, how do you turn this thing around? You've got a little more than 6 weeks. What do you do? The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현재 현 정권 최고 실세로 군림했던 최시중 의견도 있었지만 먼저 솔직한 심정을 밝히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깨끗한 정치를 추구했지만 지금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18대 대통령 후보로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탄압은 가히 야만적이었습니다. 언론인들은 군부 독재 시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파업은 자기 검열 속에서 불공정 보도의 공범자가 되기를 거부했던 언론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특히 가장 격렬하고 긴 파업을 했던 MBC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지금의 상황을 정치권이 외면하는 사이에 파업에 참여했던 MBC의 기자, PD들은 해고와 정직을 당하고 드라마 세트장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장 큰 핍박을 받은 것은 PD수첩과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9월 25일 밤 서울 상수동. 불방 8개월째 PD수첩의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떨리지. 저희가 평소에 공연을 하면 주로 20, 30대 여자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칙칙한 공연은 저희가 처음 해봐요. 그래서 지금 응답하라 PD수첩. 이 이름으로 진행된 행사. 안철수 대선 후보도 응답했으니 그의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1년 만이죠. 순천에서 뵙고. 네, 순천에서 뵙죠. 그때가 이제 그 막 서울시장 건 터진 직후라서 저보고 그러셨잖아요. 서울시장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더 큰 사고를 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언론은 본질적으로 진실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숭고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단하는 정말 어떠한 그 시도도 용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로 MBC 사태를 순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파업을 접고 이제 현장에 복귀했는데 그 이후에도 MBC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야 간 신의로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사실 그게 그대로 지켜져야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합의 과정도 지켜보고 다들 알고 있는 마당에 합의가 안 지켜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주실 분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도종환 의원이 대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메시지를 여기서 꺼내시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오늘 꼭 오고 싶은 자리였는데 PD수첩을 배하는 현 정권의 처사는 과거 어목했던 유신 시절 조금이라도 정권을 비판하기만 하면 무조건 잡아가던 긴급조치 구호가 되살아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처세야말로 MBC 발 긴급조치라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영방송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그 본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초청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PD수첩 PD들이 만든 PD수첩 잔혹사. 재갈이 물리고 숨통이 조여오는 언론 탄압의 상황이지만 곳곳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1년 됐다 공개하라. 모두 다 옮기겠다. 이런 인사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항상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죠. 저희 조직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최성훈 씨한테도 이번엔 좀 약간 자유로움을 주자.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망치기 위해서 지금 그러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밖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PD수첩의 입을 닫고 PD수첩이 더 이상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대체 그 노태우 때 하고 좀 똑같을까 옛날하고. 생각이 드네. 내가 PD수첩을 노태우 때 하고 지금 다시 하는데 그 중간에서 어떻게 똑같은 거야 싶어서. 처음에 간판 스타들이신데 결국은 잘리신 거네요. 잘렸죠. 네. 그러시죠. 요새 뭐 하세요? 자전거 타고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글로 좀 정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정 작가님. 저는 그 로드용 자전거를 사서 시속 3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성훈 PD, 많은 PD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PD수첩 PD들 지금 뭐 제자리에 있는 사람 거의 없고 다 이제 뭐 저기 이제 교육 발령 나서 브런치 만드는 교육을 받는다든지. 브런치 뭐야? 너무 폼나 보인다. 동영상인가요? 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 말씀드리지만 요리는 이건 불입니다. 불 조절을 얼마만큼 잘해서 만들 수 있냐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불 조절을 잘하면서 만들었더니 노릇노릇하게 아주 맛있게 보여줬죠. 스포츠 중계와 음식 프로그램 진행으로 익숙한 김한태 아나운서. 그는 요즘 마이크 대신 조리기구를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MBC 김재철 사장은 파업 종료 이후 PD수첩 PD들을 포함해 파업 참가자 80여 명에게 엉뚱한 교육 발령을 냈습니다. 이들은 MBC 아카데미에서 업무와 상관없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요리 만들기가 대표적입니다. 30년 넘게 MBC에서 근무한 베테랑 기자도 벌써 다 만났어? 출발 비디오 여행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박경초 아나운서도 한창 근무할 시간에 햄버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애소설, 청춘만화 등 따뜻한 사랑 영화를 만든 이한 감독이 연출을 맡아서 가을 극장가의 복병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앵커 출신의 12년 차인 기자도 반발 민심이 작동한 겁니다. 지금 경제 사정은 그때보다 더 안 좋죠. 1997년 입사한 기자도 4대강 사업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공격의 고삐를 조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취재할 시간에 닭가슴살을 굽고 있습니다. 요리 취재는 아닐 것입니다. 파업이 끝난 뒤 MBC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59명의 기자, PD, 아나운서 등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렇게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MBC가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언론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돼 있던 동안 너무 나태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저 역시도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되는 줄 알았고 언론의 자유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 지난 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벌어진 가장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침묵시키고 침묵하지 않으면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고 이게 가장 큰 놀라운 변화였다고 생각해요. 5년 전이나 10년 전 같았으면 정말 경천동지할 일들이 정말 몇십 개가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시민사회에서 용인되고 이해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지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전 내년에 이제 MBC랑 50부작 드라마를 써야 돼요. 제발 좀 정상적인 방송사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은 김재철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본부장이나 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무도 PD수첩을 그리고 그것을 쓰는 작가들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PD수첩은 처음부터 정권이나 권력이나 MBC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공영방송인 MBC. 언제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응답하라 PD수첩.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 후보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공개적인 과거사 반성이자 사과입니다. 그런데도 왠지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는 것은 왜일까요? 사람이 오랜 기간 지녀온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경험칙 때문입니다. 불과 2-3주일 전까지도 5.16과 유신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며 구국의 결단이라고 강변했던 박 후보입니다. 그리고 박 후보의 이런 생각은 20년 훨씬 전인 1989년에도 똑같았다는 것이 MBC에서 제작한 박경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과를 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도대체 사과를 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 대변인의 일방적인 사과에 따른 경질 해프닝과 더불어 급속하게 떨어지는 여론조사 지지율이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박 후보가 두 개의 판결 운운하며 희생자 유족들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다급해진 홍일표 대변인이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의 이 사과는 박 후보 본인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일방적인 발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작극이 아니라 자작 발표였던 셈이죠. 사과를 거부하는 박 후보의 오기로 빚어진 새누리당 내부의 혼란상은 곧바로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50%에 육박하던 박 후보의 지지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뒤처져 있던 안철수, 문재인 후보와 박빙 상태거나 심지어 오차범위를 넘어설 정도의 큰 차이로 우열이 뒤바뀌는 양상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선거전이 시작된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야권 후보들을 멀찌감치 떨어뜨리고 대세론을 구가하던 박 후보 캠프에 비상이 걸린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대국민 사과문 발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불완전한 사과이며 그나마도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5.16 쿠데타와 유신에 대해 헌법 정신을 짓밟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떳떳하게 사과하는 대신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식의 간접화법으로 피해갔습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지지율 하락으로 수세에 몰리자 마음에 없는 말로 사과한 것이라면서 반발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속내는 엉뚱한 데서 터져나왔습니다. 자작 발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일표 의원 후임으로 내정된 김재원 의원은 첫날부터 기자들과 내정 축하 회식이라는 이름의 술판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박 후보가 대권 경쟁에 나선 것은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며 박 후보와 박정희의 관계를 베드로와 예수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형에 처해지게 된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의심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세 번이나 예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박근혜 후보가 우선은 아버지를 부정할 수밖에 없지만 베드로가 후일 예수의 가장 충직한 제자로 살았듯이 박근혜 후보도 집권만 하면 아버지의 명예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뜻이 사과문 발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개인의 비리 문제가 터지면 진상을 알아보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개인을 출당하거나 제명함으로써 박 후보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미리 막는 식의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대처에 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현영희 의원과 홍사덕 박근혜 후보 경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그리고 최근에는 송영선 전 의원에 이르기까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탈당 또는 제명으로 의혹이 당 차원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 왔습니다. 여기에 총선에서 논문 표절과 재수 성폭행 미수 의혹에 휘말린 문대성, 김형태 의원과 안철수 후보 불출마 협박 발언을 한 정준길 공보위원, 그리고 김재원 의원의 기자들에 대한 욕설 파문과 언론과의 커넥션 의혹 등등의 누적으로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을 지경입니다. 박 후보의 이번 대국민 사과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라기보다는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미봉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들 모두 열린 소통과 국민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라 수많은 공약과 각종 제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삶의 현장을 빼앗기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화합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역시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강정에서 출발해 전국을 돌면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제주해군기지, 용산참사, 4대강, 탈핵, 그리고 강원도 골프장 문제 등을 이야기하는 생명평화대행진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차별받는 사람들, 위협받는 공동체, 파괴되는 자연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소외 현장을 찾아가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지금과 다른 정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꿈꾼다면 이러한 현장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 내가